오늘 저 특히 보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제가 아는 마음하고 지켜보는 마음하고의 차이점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는 마음은 시간으로 하면 한 순간이고 지켜보는 마음은 타이밍이 깁니다. 아, 그래요. 그게 느껴져요. 그래도 번뇌가 일어날 때는 타이머로 일어납니다. 길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길게 일어나는 마음을 번뇌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번뇌를 어쨌다고요, 금방? 번뇌는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길게 짧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대개 일어나는 경우가 시간을 두고 길게 일어나는 그걸 파악하려면 같이 함께 그 시간을 그 아는 마음도 어떤 때는 이렇게 하는 마음이 항상 있다고 할 때는 그 지켜보는 마음처럼 길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긴 것은 없어요. 다 순간이지. 그 순간순간이 모아져서 그러지. 그 우리가 시냇물 보면은 물이 쭉 흘러가잖아요. 그 물방울이 모아서 흘러가는 것이지. 아, 끈처럼 쫙 그냥 이 줄처럼 그게 흘러가는 건 아니거든. 그 줄. 여기 있네. 멀리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 우리가 개미떼들이 쭉 뭉쳐가지고 이렇게 기어가면은 그 우리 미얀마에서 참 많이 봤는데요. 네. 걔네들이 개미일 때이 많은 개미들이 뭉쳐가지고 쭉 올라가고 벽을 따라서 그 방으로 들어와요. 창문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거기 그 방에 숙식하는 사람들이 이게 수행자들이 꿀을 먹기 때문에 꿀이 방바닥에 떨어지거든요. 그거 먹어요. 그런데 멀리서 이제 법당에서 와가지고 막 자기 방에 들어가려고 보면은 벽에 막 그렇게 하거든요. 저게 무슨 줄이 저렇게 있대? 뭐가 걸렸대? 가서 바싹 보니까 이런 줄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바싹 가보니까 개미떼야. 근데 개미떼 하나 한 마리가 모아서 이렇게 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시냇물이 흐르는 것도 그거 같고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이렇게 주체는 게 되게 없어. 다 일회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한번 일했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고 끊어져 있다. 다 그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는 마음도 이제 그래서 이게 길게 보이기 때문에 길다고 하기도 하고 길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냥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뭐였죠, 근데?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지켜보는 마음이 내가 지금, 우리 저, 교수님 인터뷰를 들으면서 해줄 말이 있었는데, 뭐냐면, 아는 마음하고 지켜보는 마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던가? 아니면, 그 차이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자꾸 빨아들이면 그게 지켜보는 마음이 생긴다. 뭐그 지켜보는 마음은 오력이 들어있는 마음이다라고 보시면 더 좋고.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때 엄청 깨끗하고 청정하거든요. 아까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그런 순수의식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오염되지 않은 순수의식,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성품. 그러니까 깨끗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청정하다는 말이 순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오력은 사티삼바디유리야 신심, 지혜. 지혜 안에 이렇게 뭉쳐서 있단 말이에요. 지혜를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게 건강 역사가 되니까, 하늘 번뇌들이 무너뜨리지 못하지. 일어나는 마음을 아는데, 일어나는 마음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그 건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뭐. 그게 내가 개입한 겁니다. 내가 개입한. 그것도 이제 뭐 아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근데 나라는 것은 없는데 나라고 생각하고 건드려. 그러니까 건드리면 그게 나가 돼버려. 건드리니까 싸. 이게 뭐든지 대상이든 뭐든지 건드리면 안 돼. 단지 알아만 차리면 돼요. 그 앞에서 일어나는 것도 자연적인 성품이고 내가 아니고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도 내가 아니요. 그것도 자연적인 성품이야. 이게 자연적인 성품을 알면 자연의 이치를 알면 뭔가 개입하거나 건드리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스님들은 뭔가 원하거나 바라거나 않고 올려주는 대로만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원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리고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게 간섭 안 해. 스님들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외부 이런 게 간섭을 잘 안 하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세간말로 뭐 싸가지 하면서 막 얘기도 하고 막 저만 하려고 그러네. 뭐 출가를 하면 저만 자식들 다 버리고 저만 어쩌고 저쩌고 막 부모를 버리고 어쩌고 막 그런 막 이상한 얘기. 그럼 뭐 법은 어떨까? 법은 누가 설해줘? 법문을 드려야지. 부처님 법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미얀마 같은 경우는, 남방 같은 경우는 가족이 스님 된다고 더 기뻐하고 더 장려를 해요. 그거는 아들 라면은 스님으로 보내고요. 딸 라면은 새할래요. 이렇게 시키는 게 장려하는 게 전통이에요.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나오면은 부모가 죽으면은 화장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화장도 안 된대. 나한테 그 소리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도 뭐 스님 한 분 나오면은 뭐 3대를 뭐 아니 뭐 몇 대? 뭐 9대를 뭐 뭐 그런 얘기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스님들 함부로 했다고 하면 큰일 나요. 그 제가자들은 특히 스님들에게 공경심을 가져야지 막 입으로 신구의 삼행에 막 업을 막 지우면 큰일 나고. 근데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꼭 말로만 해서 그게 업짓는 게 아니야. 글로도 업짓고 막 사진으로도 업짓고 엎드는 거 많잖아요, 도구가. 많아요. 사사라 스님은 사진 잘 찍어요. 그럼 자꾸 법문용으로 쓰려고. 법보시용으로 쓰려고 그런다고. 이게 마음을 붙여가는 사람들은, 스님들은, 그,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없어요. 다 법문용으로. 법보시용으로. 그래서 그래요. 왜냐면 보는 사람들, 제가자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게 보여주는 거, 모양이고 색깔이고 현재 있는 걸로 설명하거나 보여주거나 그러지. 아까의 꽃을 보는데 꽃이 아니고 깨어남으로 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면 그 깨어남으로 보라. 그 깨어남용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자들하고 수행하는 스님하고는 전혀 많이 달라요. 아주 많이 달라. 그 정신세계가. 자기 막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막 함부로 하고 그러면 큰일 나. 그 엎드는 게, 여러분들이 글로 업이라고 하니까 그러는가 본데, 아니요. 이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싸띠를 두지 않을 수가 없어. 아까 이게 지켜보는 마음 건강을 했어. 안 될 수가 없어.
수행을 안 하고는 못 깬대. 나도 처음에는 두렵더라고요. 너무 두려워. 근데 그 두려움이 바뀌더라고. 안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고상한 걸로 바뀌어. 그 다음에 존경심으로 바뀌고, 경배심으로 바뀌어.